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이것 봐라. 아하, 풀숲에 참나무에 헤라클레스가 붙어 있네. 어허, 여기는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뭔지 잘 이거 보이지도 않아. 루고소스. 아, 루거소스면 남미 아닙니까? 네, 아하, 루고소스예요. 남미에 또 이거는 이걸 또 갑자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르케우스, 아하, 그 위엔 또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전 세계의 하늘소들이 이곳에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건 또 뭐야? 얘들은 또뭐 일렬 종대로, 태국의 하늘소인데, 태국 얼룩하늘소. 요렇게, 아하, 여기도 또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풀숲에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살,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호, 아, 뭐가 이렇게. 보일까요? 자, 오, 굉장히 큰 표본 상자네요. 다리가 보이고, 대충 아, 이게, 워커리 태국 거, 네. 요거를 발톱으로 이용했네. 그건 잘했네, 생각을. 이렇게 해서 끝에 발톱으로, 곤충의 발톱을 아이디어는 이용했군요. 참 예, 좋네요. 그래서, 참신하네요. 전부 다 이게 보니까는 하늘소네요. 하늘소는 뭐, 여기 다리는 또 요걸로 했네. 람비인가, 요게? 이렇게 와, 이 헤라, 이게 뭐야, 이거. 바바투스가 또왜 갑자기 여기 붙어 이 있어. 비싼 거를 와, 칼리포고니 첫 번째 허벅다리에 떡하니 붙어 있군요. 여긴 또 역시나 시나모메오스가 또 시나모메오스. 이렇게, 아하, 옆에는 오, 이건 또 뭐야. 미크로세러스가 또 이렇게 두루룩. 자, 밑에는 뭐죠? 요게 아, 마모라투스인가, 태국 마모라투스. 거, 이렇게. 다시 또 땡겨오면 이렇게 돼 있군요. 과연 이 많은 하늘소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아하! 아하, 아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소 갔습니까? 하늘소 갔습니까? 이걸 보고 하늘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기다라. 영상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 크긴 크겠네요. 이 기다란 더듬이 하면 하늘소의 상징이죠. 바로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아, 이마에 있는 이놈은? 이게 뭐야, 이거? 후리엔디? 후리엔디가 또 거기에 떡하니 화룡점령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참나무가 쫙 있는 숲에 거다란 바토세라 종류가 한 마리가 떡하니 붙어 있는 완성 상자를 한번 만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 대칭이 조금 안 됐네. 왜냐? 왼쪽에 더듬이란 사람이 만천이고, 오른쪽에 더듬이란 사람은 우리 강호님입니다. 하하.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됐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되면 이상한 거죠. 아, 뭐 복사. 자연계의 완벽한 대칭은 어떻게 그러니까 쓰이지? 인쇄물인가요, 이게? 예, 자연 거 그대로 만든 건데.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만천이 거대한 하늘소 완성 상자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걸 어디선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하, 만천이 만들었구나 하고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하늘소 완성 상자 동영상이었습니다. 크기는 1m에 1m 30, 거대한 크기의 표본 상자랍니다. 하늘소 완성 상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야, 이거 뭐야? 하다가 쭉 가보면은 바로 하늘소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